안녕하세요. 지금 월요일 새벽 시간 가로수길입니다. 가로수길에 요즘 가로수길이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요. 임대 매물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가로수길이 어떤지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가 가로수길 중간인데 굉장히 속보로에서 한번 쭉 걸어볼게요. 임대 매장 하나. 2층은 아예 안 볼게요. 1층에 메인 상가입니다. 주주주. 가로수길이 좀안 좋은 이유가 손님이 너무 없어요. 예전 같으면 손님이 있어야 되는데 손님이 없는 이유는 손님들이 갈 만한 매장들이 없어요. 아주 큰 대형 브랜드들이 혹은 홍보 목적으로 이렇게 뭐 레인지로버 사실 이런 거 좋죠. 홍보하기엔 좋죠. 근데 저게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가서 볼 만한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돈을 쓰고 싶어도 뭐 저런 건쓸 수가 없잖아요. 홍보 매장이잖아요. 홍보 매장. 그러니까 돈을 쓸 만한 매장이 없고, 여기도 또 아마 리뉴얼하는 것 같긴 한데 1층이 비어 있습니다. 전체 1층 전체 비어 있고요. 둘. 그러니까 임대문이 하나, 완전 빈거 하나. 그다음 여기는 옷가게. 옷가게는 아직 별 그게 없네요. 옷가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돈을 쓸 곳이 없으니까 소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돈쓸 곳이 없으니까 사람들도 더 이상 안 오고, 임대료는 비싼데, 정작 과거처럼 사람들이 오질 않으니까 당연히 빠지죠. 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가로수길이 진짜 엄청나게 또 올랐다가 다시 좀 침체되는 분위기입니다. 압구정 로데오랑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는 언더아머. 이게 대부분의 매장들이 소비한다기보다는 홍보 목적의 샵들이거든요. 봐봐요. 아까 뭐 전체적으로 매장들이 그런데 이렇게 뭐 들어가서 이렇게 자잘하게 돈을 쓸 만한 매장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매장에 들어가서, 예. 그나마 옷집들 몇 개가 좀 버티긴 하는데, 그런 거 제외하고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여기도 무슨 미국 의류 브랜드였다가 바뀌었죠? 지금 슈펜이랑 스파하고 있네요. 이거 건너가 볼게요. 저기 알도 저쪽도 쭉 매장이 바뀌었고, 여기는 힐피거. 아니, 힐피거 이거 보고 좀 드는 생각은 요즘 힐피거 국내에서 잘 되나요? 모르겠어요. 힐피거 매장 있고, 그다음 여기 지하에 작은 옷가게 있고, 이것도 새로 생긴 건가? 그다음에 자라홈이 있습니다. 자라홈 매장. 그다음 토니모리. 토니모리 있고, 페이스샵. 그다음에 주얼리샵 있고, 그다음에 다시 자라입니다. 자라. 아, 여기 플라잉 타이거 있네요. 여기 이거 아시죠? 그냥 좀 귀여운 다양한 액세서리, 저렴한 액세서리 파는 곳입니다. 그다음에는 병원 하나 있고, 병원 하나가 있고,
어라운드 더 코너라는 이름의 병원입니다. 아, 침공하시나 병원이 어디? 아, 뭐야? 여기는 또 새로운 매장 하나가 생기네요. 스트레치 엔젤스? 뭐죠? 스트레치 유어 라이프. 무슨 브랜드인가 본데 모르겠습니다. 스타벅스 2층에 있고 1층은 스왈로브스키 매장이 있습니다. 매장 엄청 크네요. 아, 나 지금 말짱하다고 진짜. 여기는 디자인 스킨 핸드폰 케이스 가게입니다. 옷 가게, 주얼리 가게, 다시 68 무슨 속옷 가게인가 봅니다. 이건 가스 매장입니다. 가스 매장 여기. 그리고 정샘물 있고 정샘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크 콥스인가요? 무슨 글로 카페 있고, 고디바, 바디샵, MCM. 여기 옷가게 몇 개 있고요. 다음 우리가 잘 아는 애플 스토어입니다. 애플 스토어, 최근에 새롭게 생긴 애플 스토어. 어우, 건물이 좀 간지러워지진 않네요. 오, 멋지다. 애플 스토어입니다. 가게, 이니스프리. 여기 보시면 건너편에 새롭게 뭐 공사 중이고, 맞은편에도 이렇게 새롭게 공사하면서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각선의 맞은편에 건물 다시 비어 있죠. 여긴 옷가게. 브이디엘 바닐라 코어. 브이디엘 여기는 폴로 매장입니다. 러쉬. 그다음에 건너편에 난닝구. 넘라인 프렌치 카페 스토어. 건너편에는 뭐 브랜드 샵 몇 개가 쭉 있고요. 여기는 이게 아베크롬비였나요? 아베크롬비 매장이었는데 뭐 딴 거 공사하고 있긴 하네요. 아베크롬비, 그 다음 뒷산,
됐어. 일단 이건 뭐지? 아, A세컨즈인데 이거 되게 스타일이 또 바뀌었네요. 여기에는 옷가게 있고, 저건 무슨 드레스샵인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쭉 정리를 하면 가로수길에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놀러 와서 뭘 보고 돈을 쓸 만한 매장이 없어진 거예요. 아주 많이 그런 매장은 줄고, 임대료가 비싸니까 홍보할 수 있는 대형 뭐 그 업체들의 그 플래그십 스토어 형태의 그 홍보 목적의 샵들만 생기니까 돈을 쓸 곳이 없어지고, 돈을 쓸 곳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의 발길은 더 뜸해지고,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니까 일반적인 매장들은 다시 또 나가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홍보 목적의 매장들만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 홍보가 되려면 사람들이 계속 꾸준하게 엄청 많이 와야 되는데, 정작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가서 볼 게 없거든요. 돈 쓸 게 없고 그냥 홍보 매장들만 계속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가로수길을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볼 게 없으니까. 그나마 애플스토어 때문에 좀 선방을 하긴 하는데, 만약에 애플스토어도 없었으면 벌써 여기는 이제 압구정 로데오거리 비슷하게 변해버렸을 거예요. 그나마 애플스토어가 약간 생명 연장을 해줬다? 뭐 그 정도일 뿐입니다. 애플스토어가 반전을 일으킨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손님은 줄고 홍보 매장은 늘고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는데 웃기게도 일반적인 매장들은 떠나는 굉장히 신기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가로수길이 되게 안 좋아요. 전체적으로 손님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다음에는 나 시간 한번 걸으면서 찍어보겠는데, 진짜 한 2, 3년 전에 비해서 정말 사람들이, 그 보행자들이 많이 줄었어요.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야 뭐가 홍보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참 비싼 임대료 내고 들어온 것들이 참 난감하겠죠. 네. 이상 가로수길 이야기입니다.